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은 다산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스푼 스토리 파스타 전문점을 다녀왔습니다. 다산역 예정 1번 출구 앞 한강플라자 2층 스푼 스토리 매장 안으로 들어오니 이렇게 포트존이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과 기념사진 찍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퓨전 이탈리안 레스토랑 착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외식 공간, 1만원대의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메뉴, 모던하면서 세련된 분위기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단체석까지 완벽, 자연의 신선함과 싱그러움을 제공하는 스푼 스토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걱정인데요, 이렇게 테이블마다 손소독제를 챙겨놓아 은근 안심이 되더라고요. 주문은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선택할 수 있는 2인 세트 메뉴와 등심, 그리고 따뜻한 유자차와 시원한 콜라로 주문해봤습니다. 주문하자 금방 샐러드와 식전빵이 나와주었는데요. 유자차, 식전빵, 무피클, 오이피클, 그리고 상콤한 샐러드가 나왔어요. 식전빵 바게트. 식전빵 바게트는 굉장히 바삭하면서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아삭한 양상추, 식빵 크루퉁, 후르츠, 방울토마토, 견과류와 상콤한 샐러드 소스가 쫙 뿌려져 있고요. 소스와 골고루 섞어주고 아삭한 양상추에 방울토마토까지 꼭 집어서 한 입에 쏙. 소스와 정말 잘 어울리는 맛, 상콤달콤하니 매우 맛있더라고요. 다음에 나온 메뉴는 해산물 파스타. 해산물 파스타 비주얼도 좋고 홍합, 오징어, 새우까지 다양한 해산물들이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파스타 먹을 때는 이렇게 돌돌 돌려서 먹어야죠. 촉촉한 소스가 아주 풍성하게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소스가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정말 촉촉하니 맛있어요. 다음 메뉴는 철판 덮밥. 요 철판 덮밥도 따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선택한 건 매콤한 소스로 볶아 더욱 맛있는 고추장 삼겹 덮밥이랍니다. 이렇게 쓱쓱 비벼서 먹어봐야죠. 고추장 삼겹에 국물이 자작자작. 밥이랑 잘 섞이게 비벼주고 맛있게 매콤한 고추장 삼겹 덮밥 정말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나왔던 등심 스테이크. 두툼한 스테이크가 촉촉한 소스에 듬뿍 정말 먹음직스럽게 나왔네요. 달콤한 구운 파인애플, 부드럽고 달콤한 단호박 샐러드와 감자 샐러드, 구운 가지와 구운 양파, 바삭한 튀김 감자, 곁들여 나온 가니쉬랑 미디엄으로 익혀 나온 등심 스테이크를 취향껏 스테이크랑 가니쉬와 함께 냠냠.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고 정말 맛있게 즐기고 왔던 다산 스테이크 맛집. 가성비는 물론 신선한 재료로 깔끔하고 친절하게 즐길 수 있는 다산 파스타 맛집. 가족 외식 장소, 연인들 데이트 장소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